82번, 다음 중 퍼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퍼지는 치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퍼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퍼지는 종류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종류를 먼저 알아두신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압력과 진공을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주시면 되죠. 압력을 가한 다음에 그리고 빼내고 다시 또 반복해서 원하는 산소 농도만큼을 유지해 주는 게 압력 퍼지라면, 진공 퍼지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내서 진공 상태로 만들고 퍼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스위프 퍼지가 있습니다. 스위프 퍼지는 흘러가는 거죠. 밖으로 빼내면서 같이 주입을 해주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 스위프 퍼지와 사이폰 퍼지를 또 두 개를 묶어주시면 되죠. 사이폰 퍼지라는 것은 액체, 물, 액체 같은 것을 채워서 가스를 밖으로 빼내면서 퍼지 작업을 진행해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옷. 그래서 스위퍼, 사이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주시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 진공을 시켜놓고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시면 좀 암기하기가 조금 더 편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열 퍼지라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죠. 퍼지에서의 종류는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3번. 폭발 한계와 완전 연소 조성 관계인 존스식을 이용하여 부탄의 폭발 하한계를 구하면 몇 볼 퍼센트인가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사지 선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산식을 쓰지 않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제가 부탄과 프로판은, 자, 프로판. C3H8이죠. 그죠? 부탄은 C4H10.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9.5. 그 다음 부탄은요, 1.8에서 8.4. 이 연소 범위를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암기해두면 조금 편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드시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부탄의 이 연소 범위를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한값이 1.8이죠. 그러면 1.8에 가장 근접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게 1.7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출제의 의도는. 자, 이렇게 혹시라도 이 내용을 구하라고 하는 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한값에서 가장 근사값을 찾는 것도 객관식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고 요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구하는 건 지금 뭡니까? 자, 이 존스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존스식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하한값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하한값을 계산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곱하기 0.55.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까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ST라는 거는 화학 양론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연소 조성 농도입니다. 그 완전연소 조성 농도 값이 0.55를 곱하니까 이게 하한값과 실험을 한 실험치의 하한값과 거의 유사한, 똑같진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더라. 이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한값을 계산할 때는 이 존스식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하기 위해서는 CST라는 화학 양론 농도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완전 연소 조성 농도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럼 그 식은 또 기억이 나시나요? 자, 조금 힘드시더라도 1 플러스 4.773, 그리고 이 곱하기 해서 탄소 숫자 더하기 4분의 수소 숫자로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이 공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탄소 수소 숫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탄화수소 계열에서 우리가 완전연소 조성 농도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부탄이죠. 부탄이면 C4H10입니다. C가 4개고 수소가 10개죠. 탄소가 4개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겠죠. 그죠? 대입을 하자면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수소는 10개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 값에, 자, 이 곱하기죠. 간혹 이걸 계산하시면서요,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값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이 곱하기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1을 더해주셔야 됩니다. 이 계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산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1 더하기 이 값을 먼저 하신 다음에 곱하면 오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 나누기 4부터 하시면 되겠죠. 끊어서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5네요. 그래서 더하기 4를 해주시고요. 6.5가 됩니다. 6.5에 곱하기 4.773을 먼저 하면 되죠. 그리고 더하기에서 1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2.0245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에서 나누어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3.122609 뭐 이렇게 나옵니다. 3.12 정도가 나오네요. 3.12. 자, 여기 이제 3.12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12가 답인 줄 알고요. 지금은 화학 양론 농도, 그렇죠. 완전 연소 조속 농도 값을 구했습니다. 이 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거 구했으니 어디로 옵니까? 이 3.12가 여기 와야 되겠죠? 3.12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0.55죠. 그죠? 그럼 이제 제가 곱하기 0.55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174 뭐 이렇게 나오네요. 1.7174니까 약 1.7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계산을 이론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1.8에서 8.4까지의 연소 범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부탄에서는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존스식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 존스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전 연소 조속 농도 값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화학 양론 농도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걸. 자,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공부를 같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는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삼각표 정도. 다음에 여러분들 꼭 맞추셔야 됩니다. 도전하시는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